믿기만 하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영생교. 교주는 풍운조화를 부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생미력 부리자 정도령이라는데,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도령이면서 메시아 구세주요, 메시아 구세주면 생미력 부리야. 그러나 그 교주가 헌금 강요와 사기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영생교는 과연 납치 폭행을 일삼는 사이비 종교인가, 영생을 보장하는 새로운 신앙인가? PD수첩이 그 실체를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종교에 관한 한 천국이라고 할 만큼 그 종류나 신도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심이 유별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가끔 그걸 악용해서 자기 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재작년의 시한부 종말론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즘도 저희 PD수첩에 제보되는 내용 중에는 이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영생교라는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교세를 확장시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종교단체가 헌금을 강요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납치, 감금, 폭행 또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등 실로 그 무성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이 영생교의 실체는 지금까지 그다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교주가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영생교 과연 어떤 종교이고 그것을 둘러싼 의혹은 무엇인지 백종문, 김태현 두 PD가 취재를 했습니다. 백종문 PD, 우선 말이죠, 영생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정식 명칭이 승리재단인 이 영생교는 그 영원히 산다 또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라는 그 말 그대로의 영생을 그 핵심 교리로 내세우고 있는 신흥 종교단체입니다. 네. 현재 부천시 역곡동에 그 본부를 두고 전국 40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예. 이 영생교는 그 좀 교단 측 주장에 의하면 그 전체 그 신도 수는 최대 3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신도들은 그 영생교 교주를 그 불교의 그 생미륵불 또는 그 기독교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 그 우리나라 민족 종교의 그 정도령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유불선 종교를 통합한 그 유일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뭐 우리나라 민족 종교의 정도령이라 그랬습니까? 네. 그 교주 성이 뭡니까? 조시성이죠. 조시성. 그럼 조도령이죠. 어떻게 정도령이 되나요? 영성교 측에서는 그 민족 종교에서의 그 정도령은 그 상징적인 의미이지 꼭 정씨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하여간 그 이제 신도들은 말이죠. 교주가 영생을 하고 또 자기들도 그 교주를 믿고 이 교를 믿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걸 믿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예. 교주는 그 쥐약을 먹어도, 예. 연탄가스를 마셔도, 심지어는 그 자동차에 두개골이 파손이 돼도 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시험해 봤나요? 글쎄요. 그거 뭐 시험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시험할 수 없죠. 그건 아니고. 네. 예.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영생을 한다는 그 교주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따르면은 보통 사람도 하나님이 돼서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영생교체 주장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를 지어 피가 썼기 때문인데, 예, 예. 죄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면은 여기서 욕심을 버리면은 피가 깨끗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영생과 내세우고 있는 그 영생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태현 PD, 이 영생교에 관한 이제 별로 그 좋지 않은 소문이 말이죠. 그간 끊임없이 나돌곤 했고 또 저희 PD수첩에도 예전부터 말이에요 그런 그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 이번에 그 교주가 검찰에 구속되면서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 92년부터 그 내사에 영생교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그 영생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40여 명의 진정을 토대로 해서 네. 그 세 차례에 걸쳐 조희성 교주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네. 그 조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조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네. 검거 전담반을 구성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예. 먼저 어떤 혐의로 영생교의 교주가 구속되었는지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예.
왜 그래 눈치를 봅니까? 어디서 자꾸 감시를 하고 있는 그거더라고. 희끔희끔 주위를 살피면서 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해요. 실종되기 전에도 형님 직접 입으로 나를 미행을 한다, 납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또 지가 같이 살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진짜 죽었다면 어디가 묻혀있는 걸 다 알아가지고 어디서 누나를 찾고 있는 것 같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불쌍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모함모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귀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마귀를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이제 승리의 재단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고 모함모략을 해 하네. 진담다 마귀 우리 좀 뽑아서 여기 마귀를 총박멸하 시오. 서울지검 강력부는 불로 불사의 교리를 내세우며 자신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종교 행위를 벌여온 영생교 일명 승리재단의 교주 조희성 씨를 강금 폭행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2년 9월 지명수배를 받던 영생교의 신도 나모 씨를 공부하려 했던 현직 경찰관을 교단본부의 강금 신도들에게 집단 폭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건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영생교회 본부를 찾아가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표정도 없었고 또 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였고 그리고 평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테러분자 경찰인가 물어봐도 절대 경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애들 경찰이냐? 물어봤어요. 아, 추궁했죠. 당신 경찰 아니냐?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일 이제 딱 해가지고 경찰입니다. 좀 갑시다 하든가 말이야. 이래서 해야 되는데 백두대리 시장거리에다 말이야. 시장거리에다가 일반 승용차로 세든가 네든가 딱 빈둘 싸가지고 말이야. 그래 이와 같은 현상이니까 그건 사실 그 사람들은 뜨뜻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검 파견 형사로 근무했던 당사자인 오광일 형사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 저는 운전수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예. 하고 그 이제 우리 직원 두 사람은 신분증을 그 유리다 대고 예. 조희성이한테 예. 우리 좀 뭐 좀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문을 좀 열어주시오. 예. 그러니까 뭐 전화를 그냥 보고 시시 웃으면서 카폰으로 전화 연락을 하더니 한 서너 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5-60명이 그냥 막 순식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무차별하게 뭐 두드려 패고 신분증 뺏어가고 옷은 뭐 다 찢어졌죠 그 당시에. 사태가 이렇게 되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은 신도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결국 오 형사는 경찰서가 아닌 교단 본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오 형사는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거듭 밝혔지만 신도들은 그가 교주를 해치려 한 테러 분자임을 자백하라며 몰매를 가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잡아온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왔다는 것을 진술을 써라. 그리고 조희성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걸 써라. 그런 식으로 써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조희성이 왜 잡아서 죽입니까 교주를. 나경욱이 기소 중이자 그 사람 잡으러 온 것이지 조희성이 잡으러 온 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결국 오 형사는 영생교회 간부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을 썼고 교단 본부에 감금된 지 3시간 반 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검찰 기소 이유는 영생교 교주 조 씨가 세상이 뒤집어진다, 천억 원씩 주겠다며 헌금을 강요,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재산을 사치한 혐의입니다. 헌금을 강요할 때는 말도 못하죠. 뭐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때 되면은 너희들한테 천억 원씩 나눠주겠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자가용 한 대씩 주고 이제
가장 충성한 사람 순서대로 대궐 같은 집을 사주고 또 각 나라 대통령을 임명하고 그리고 지금 관망하는 자세로 있는 사람은 쪽집게로 뽑아낸다. 상당히 그 압력을 주는 거죠, 설교로.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허황된 얘기네요. 네, 실제로 교주의 설교 중에는 헌금을 강요한 듯한 말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으로, 실제로 돈으로 1,000원씩 줘. 1,000원씩 주면 여러분들이 돈 1,000원씩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개미대처럼 몰려도 까먹어도 그 돈을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개미대처럼 몰려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엎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새 재단을 지으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건지 헌금하라고 그랬죠? 그런 100만 원씩 건지 헌금하라고 세 번째 지금 작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분도 내지 않은 아이야 새 재단커녕 아이야 그런 사람은 이 재단에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 저는 그냥 그러나 헌금 강요 혐의에 대해 영생교 관계자들은 헌금을 했다가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 헌금을 강요했다라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교단이나 종교단체는 다 연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건 우리가 상식 이하의 얘기거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좋아서 나갈 때는 자기가 바치지만은 안 나갈 땐 본전 생각이 나는 게 다입니다. 영생교를 믿던 중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 파탄의 지경까지 갔다는 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3년 전 전철역에서 받은 영생교의 선전 팜플렛을 보고 찾아갔다 교리에 깊이 빠져들게 된 임모 씨는 21일간의 교육기간 중 헌금을 바쳐야 한다는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 씨는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신도인 정영숙 앞으로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써주고 이후 500만 원을 빌려 모두 1,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결코 내가 1,500을 이제 맞추려고 했지. 네. 그런 게 하니까 이제 나보고 연애를 하더라고.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직전과 조희승이가 직접 변호사 그거 선임하고 하는 거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빨리 지금 오늘 당장 빨리 연애가 수습해갖고 갖다 올리라는 거야. 네, 임 씨는 또 교주의 가르침대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거액의 돈을 가져가고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임 씨를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병명은 종교망상증이었습니다. 계속 한 달 동안은 자기는 영생할 사람을 왜 여기다 두었느냐 이렇게 하고 또 재산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을 2,500만 원을 모조리 헌금을 하고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모든 환자에게도 병치료 받을 필요가 없이 그쪽에 가서 정도령만 만나면은 영생할 텐데 왜 이러고 있느냐 전도한다고 열중하고 결국 4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온 임 씨는 나중에 영생교를 찾아가 우여곡절 끝에 헌금한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교주가 구속된 다음 날 영생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피해자들은 사기 폭행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비리를 알고 있거나 영생교를 그만둔 신도들이 의문의 죽음을 하거나 실종하는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걔네들은 하여튼 테러 집단이에요. 그건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이게 범죄 온상이고 오늘 이건 떴는 것 대치고 이건 완전히 사람을 아주 그냥 매장시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게 어떤 자기네들 어떤 그게 그 비리가 노출되면은 그냥 그 사람을 가감하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뭐 사람들을 없애버린다. 이건 이제 피해자들 쪽의 주장인데, 하여간 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무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까? 네. 피해자들은 그 실종자가 한 2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실종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보면서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종원 PD, 지금 저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교단체가 그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려운데 말이죠.
이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교리를 내세우는지 그걸 좀 우선 좀 알고 싶은데. 네. 얘기 좀. 물론 그 어떤 종교든 간에 그것이 그 범법 행위를 일삼아오던 사이비 종교 집단인지 아니면 이제껏 어느 종교도 설파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리를 네. 내세운 신흥 종교인지 사실상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저 잣대를 좀 마련하는데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믿고 욕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나처럼 생각한다면은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와 조유성 교주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제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네. 지난 81년 40여 명의 신도로 출발했던 영생교는 불과 10여 년 만에 대규모의 재단을 건립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교주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자입니다. 교주를 6천 년 동안 마귀와 싸워 이긴 하나님이고 죽음을 이겨낸 이긴 자로 추앙하고 있는 교단 관계자를 만나서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종교들은 쉽게 얘기해서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왜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무슨 뭐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는 조유성 교주가 영생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틀림없죠. 우리도 지금 틀림없이 영생할 걸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돼가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안 늙은 사람이 지금 9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젊은 사람이 있고 이 머리가 다 삭과먹고 지금 노동판에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생기고 영생교 측에서는 그 동서양의 각종 고서와 예언서 성서들을 내보이면서 그 속에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한 영생을 실현시킬 구세주는 바로 그들의 조유성 교주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한 예가 약 490년 전 이조 명종 때 사람인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예언서 격암유록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세기 후반 조선 땅에 정도령이 출현해서 불로불사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정도령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름을 타고나며 어떤 징표를 갖고 있는지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추수하는 구세주는 누구냐면은 조미 단풍구비 술찌꺼미 조자에서 쌀미자 끝을 바람에 몰구자 몰아 날려보내면 우측에 있는 무리우자만 남습니다. 그게 조시성으로 인생을 추수하는 구세주가 나온다는 뜻이고 우선 이게 화엄경 78페이지에 보면은 그건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 족씨가 감로를 내려가지고 생사를 갖다가 생사의 경지를 초월해서 죽지 않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 화엄경 78편에 나옵니다. 신수대장경 신수대장경 여기 이거 아주 적으세요. 제2권에 810페이지에 한국대에서 나온다는 거. 그럼 열반경 내용이 뭐냐면 전부가 우리 여기 저 조유성 그 총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열반경에 다 들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구절만 믿어도 다 성불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나는 그대로 할 것뿐이에요. 조 교주의 출현은 고소나 불경뿐 아니라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데 이사야서 26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그 한국 땅에서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분들 말대로라 그러면 동서양 또 유불선 그야말로 지역과 종파를 망라하는 막강한 하느님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경전이라는 게 사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그게 그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죠. 거기에 담겨진 그 의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해석은 얼마든지 잘해올 수 있죠. 네, 또한 그 각각의 고서와 예언서에는 구세주의 출현과 함께 구세주의 징표가 등장합니다. 격암유록을 보면 진시황이 찾던 불로불사의 명약이 바로 감로인데 이 감로가 구세주에게만 나타나는 영생의 징표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감로가 이슬 또는 이슬 성신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것이 바로 교단에서 나오는 감로 사진들입니다. 이 감로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교주나 성전을 사진 촬영하면 이렇게 안개처럼 뿌옇게 띠 모양의 빛으로 찍혀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교주는 신도들에게 이 감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하지 못했고 석가도 하지 못했고 공자, 맹자, 노자 뭐 이 세상에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슬을 내려봤어요? 못 내려봤죠? 이게 처음이죠? 여러분들 이 이슬은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 모른다면 이건 바보죠. 그 굉장한 사람을 만나보고도 이래 그대로 그 굉장한 사람을 놓는 사람은 그건 바보죠. 바보소리 그만해야지. 네, 영성교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주가 구속된 이후에도 집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영생교 측에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베일을 벗고 저희 PD 수첩에 예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신도들이 이렇게 모인다 그 말인가요? 네.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열리는 집회에서 교주의 몸에 깃드는 감로, 즉 그 이슬 성신을 몸으로 쏘해서 그 기운으로 마음속에 깃든 마귀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하더군요. 아주 열광적인데 근데 그저 지금은 교주가 구속돼서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교주가 구속된 이후 집회는 교주의 설교 모습을 담은 비디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주의 모습을 담은 그 비디오 영상이나 사진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그 설마 광선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여기 언제부터 나오셨습니까? 네, 87년 6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어떤 걸 믿으세요? 제 마음이 네. 바르게 되는 걸 믿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요 자체도 타인의 경험이지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주가 영생하신다고 믿고 계세요? 믿습니다. 당신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들도 다 영생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네. 온 세계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나오셨습니까? 저는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여기 나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네. 생사해탈. 네.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여기 나오면 생사해탈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나왔어요? 왜? 왜냐면 여긴 영생을 주장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 생사해탈이 되니까. 그럼 왜? 피치거든요. 네. 근데 신도들은 말이죠.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주가 구속된 사실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네요. 네. 그 신도들은 교주가 환란의 시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한 신도들은 교주가 우주의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국 땅에서 일어날 뻔했던 전쟁을 막아주었으며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것도 자신들의 교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김일성이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보기에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요. 우주를 날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주를 날라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 우지자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손오공 같은 분이네요. 네. 이 그림은 우주를 날라다니는 교주가 지난 89년에 우리나라에 몰아쳤던 태풍을 어떻게 비켜나가게 했는가를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기상도라고 합니다. 이제 일기예보를 하지 않아요? 네. 이제 6월이면 6월에 들어서 이제 장마가 지고 뭐 태풍이 불어온다. 이게 일기예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총재께서는 단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내가 태풍 모두 염려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온다는데 어떻게 될 거냐? 염려를 하는데 단에서 말씀하셔. 내가 이제 밀어 제낄 테니까 두고 봐라. 이게 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난다면은 이제 영성교의 그 신도들은 하루 두 번 집회에 참석하는 시간 외에도 1초도 쉬지 않고 교주를 사모하는 기도를 외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종교단체의 구호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문기들이 좀 살벌하네요. 네. 무슨 뭐 박멸 소탕. 그 자율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조희성의 사진을 놓고 초초를 바라봐라. 조희성의 눈동자를 내 눈동자에 사귀고 조희성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고 사진을 놔놨고 막 손톱에도 색이라 하거든. 이 손톱 속에도 조희성의 얼굴을 아. 예. 손톱 속에까지도 색이라 한다니 그 정도로 사진을... 교단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교주 조희성 씨는 1931년 경기도 김포군에서 태어나 김포중학을 졸업하고 한국전쟁 중 서울대 법대를 중퇴, 육군 중위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D신학대학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60년대 중반 모 종교단체와 인연을 맺어 신앙생활에 몰두하던 중 지난 81년 마귀와 사생결투를 벌여 승리한 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주의 경력 중에 그가 서울대 법대를 중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취재 중 당시의 학적부와 동창회 명부를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그 어느 곳에도 조희성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 인류대학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뭐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간 아, 목회자도 뭐 인류대 출신이라 권위가 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신도들한테 그렇게 믿게 했다는 말인데 네. 좀 그 좀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신도들 갖다가 미혹시켜 현혹시키게 네.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 이 영생교회 교리의 핵심은 조희성 교주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도들은 그 교주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고 남을 내 몸처럼 여기면은 조희성 교주처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그 조희성 교주가 죽느냐 또는 영생하느냐에 따라 예. 그 교주의 어떤 허구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백종 PD 이제 네. 취재 중에 말이죠. 그 감로가 내렸다고 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불교에서는 이 감로, 이 감로수라고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생교 측에서는 감로가 뿌연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광선, 네. 뭐 이슬성신, 그게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거기선 꼭 나타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 교리를 취재하면서 영생을 취재하면서 가장 의문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감로였습니다. 네. 경전이나 교리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사진을 들이대면서 봐라 이렇게 구세주를 징표하는 감로가 나와 있는데 네. 왜 못 믿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네.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의 그 감로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네. 그 영생교 역곡재단 로비에서는 감로가 찍힌 사진들을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을 이겨낸 이긴자인 교주의 몸에서 네. 발생하는 생명의 물질이라는 감로는 사진을 통해서도 그 빛이 보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죄를 소멸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분을 다루는 어떤 성도인들이나 그리고 이분이 기억하시는 뭐 어떤 집회 장소라든지 강연 장소 여기는 어디선지 다 나옵니다. 새로운 분들이 과연 여기 감로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 말로만 듣던 감로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 현상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취재팀도 그 감로가 내린다는 그들의 성전을 사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 사진가와 동행을 해서 준비해간 그 두 대의 수동 카메라와 한 대의 그 자동 카메라로 집회 모습을 구석구석 담았습니다. 네, 뭐 속속들이 다 촬영하셨겠죠. 네. 촬영을 하고 나서 바로 인근 역곡에 있는 그 현상소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거 다섯 일곱 개거든요. 잘 나온 거나 못 나온 거나 모두 다 한 장씩 다 뽑아줬어요. 이날 저희가 촬영한 필름은 24장짜리 7통이었는데 인화되어 나온 사진은 모두 175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감로라고 의심이 갈 만한 게 있었습니까? 예. 네, 그 역곡 본부에서 취재팀이 보았던 감로 사진 같은 것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촬영 중 렌즈에 손가락이 걸린 듯 사진 한 구석이 불투명하게 하얗게 찍혀 나온 부분이 한 장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사진입니다. 이날 촬영한 175장의 사진을 교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사진을 뽑아내면서 감로가 찍혔다고 하더군요. 네. 이렇게 이거 MBC에서 찍은 건 이건 감로입니다. 이거 이승입니다. 확실하네요.
좀 내려서 찍어서 한번 나와. 아주 뭐 좋아하시네요. 감동이 나왔다고. 네. 그래서 그 취재팀이 찍은 사진과 교단에서 영생의 증표로 제시한 감로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형사사진실을 찾아갔습니다. 양측의 사진을 제시하자 저희가 찍은 사진은 감로가 아니고 렌즈 앞에 손가락이 걸린 간단한 실수라고 카메라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것이 카메라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물체가 그대로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잡힐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어떤 물체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어떤 그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런 경우에는 역광이라든가 또 어떤 그 카메라를 어떤 피사체에 핀트를 맞추는데 그 중간에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을 감식했던 담당자는 영생교 측에서 제시한 감로 사진에서 한결같이 발견되는 공통점을 지적하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감로가 초점이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카메라 렌즈 앞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감로가 카메라를 따라다니면서만 내린다 그 얘기가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앞에 작은 물체가 놓여지게 되면 영생교의 그 감로 사진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임의로 그러한 물체를 렌즈 앞에 놓고 사진을 찍어본 것입니다. 실험에 이용한 물체는 볼펜 심과 색색의 실, 잘게 찌는 휴지였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나온 사진들이 뭐인데 뭐 영락없는 감로네요. 네,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제껏 영생교 교단에서 제시했던 감로 사진들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판단이야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백종문 PD 몸에 무슨 뭐가 이슬성신 그 깃들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저 감로는 과거 신앙촌의 그 박태선 씨나 또는 여러 그 신흥 종교에서도 감로가 나타났다 또는 네.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 근데 영생교에서는 진짜는 그 7빛깔 그 칼라로 이렇게 감로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감로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아까 백종문 PD가 찍은 사진 중에 말이죠. 마지막에 나온 게 그 앞에 이렇게 붉은 색깔로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뭐 붉은색 실을 카메라 렌즈 앞에 대고 지금 붉게 나오고 네. 또 뭐 파란색 실을 대면 또 파랗게 나오고 네. 그건 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찍었다 그 말이죠. 네. 예. 근데 그 저 김태현 PD 이제 이렇게 말이죠. 영생을 그 주장하는 이런 그 종교 집단과 관련된 실종자가 무려 20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상의 그 교리 문제에다가 그 실종법을 적용해서 사법 그 처리를 한다는 것은 네. 그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20여 명의 실종자들이 있다면 네. 그중에 한 경우라도 그 영생교 측의 행위로 밝혀진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실종의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예. 작년부터 저희 프로그램에도 영생교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있었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거의 다가 실종자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형님 같은 경우는 그 교주에 대한 비리라든가 또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직접 그 조의성이 그 형님 집을 찾아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제의를 뭐 수차에 걸쳐서 했었는데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흐느껴 울다 울다 끊고 말았어요. 예. 오빠 말해 말해 어디 있냐고 만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요 끝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울다 울다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연락 없군요. 예, 연락이 없어요.
1990년 8월 31일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예, 나갔다가 오늘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 박서진 씨의 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사를 알 수 없고 난 후부터 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이비 사자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대로 두근거리고 떨려요.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그 아버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거기서 누가 아버지를 구타를 하고 감금했냐고. 안 그러면 제가 지금 경찰을 동원해갖고 지금 아버지를 모시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서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생교 본부 총무과에서 서무일을 하던 이영구 씨는 갑자기 안성재단의 승사로 발령을 받아 내려와 있던 한 달 동안 재단 건물 안에 감금 폭행당한 이후 실종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찾는 딸과 함께 당시 안성재단이 세들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기 전에 여기가 그 저 승리재단이 있던 자리인가요? 예, 맞아요. 이게 언제 그 저 들어오셨어요, 성결교회는? 저희는요? 예. 지금 2년 2년? 3월까지 2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기 승리재단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여기 비어있었다고 했어요. 옛자리에는 새로 교회가 이사와 있었는데요. 이사간 날짜를 계산해보니 안성재단이 자리를 옮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영구 씨가 실종된 직후로 추측됩니다. 그전에도 뭐 이렇게 좀 맞았다면서 예. 이제 어떤 이제 말로 인해서 뭐 신앙이 이상이 있다가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마당에 모는 룸에 이 씨는 안성재단에서 폭행을 당한 이후 뭐 가정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90년 11월 1일 영생교 부산재단의 청년회장으로 있는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가 이제껏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 처음에는 그런 일도 몰랐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아 여기가 못을 띠구나 그 양반이 거기를 이제 나왔죠 이제. 그 안 나갔을 때 네. 계속 협박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괴로워가지고 나가면 술이에요. 나가면 술로 차려줘요 그냥. 뭐 왜 안 오냐? 여기 배신하고 나면 너는 언제 우리 손에 죽을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92년 전 씨가 역곡재단 본부 앞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준 전단입니다. 네. 승리신문의 편집국장을 했던 전 영광 씨는 그 비리를 많이 알고 있었고 영생교를 탈퇴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비리를 적은 전단을 뿌린 후 실종됐다고 합니다. 네. 실종되기 전 씨는 그 교주와 함께 구속된 청년회장 김정웅, 일명 김백두로부터 타협하자는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도 굉장히 궁금한 거는 아버지가 이제 나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실종이 된 후에 이 사람도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오다가 자주 오다가 이제 실종된 후에는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오질 않고 그 내용을 살리고 실제 이게 뭐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영생교 관계자들은 전 씨의 실종에 대해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실종되기 전까지 전 씨와 형 아우하며 가까이 지내던 신도 이광준 씨는 전 씨의 실종이 오히려 영생교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용광 씨 부인이 네. 없어지기 전 며칠 전에 탕명환 씨하고 그 전화로 심한 싸움을 했다. 그 후로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전 직접 들었습니다. 전용광 씨 부인한테요? 예, 예. 그러면은 전용광 씨가 실종된 게 어떤 탕명환 씨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제 경우에 비춰보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재단에만 있는 일이 아닌데 승리재단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만 특별히 불러다가 이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영선교 측에서 전용광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탕명환 씨를 만나기 위해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탁 씨는 30여 년간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비리를 파헤쳐온 종교 문제 전문가로 그는 영생교 피해자들의 진정서, 탄원서들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거 지금 저 벌려놓은 진정서가 증명을 합니다. 이건 제가 써오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없어졌으니 영생교 다니다가 없어졌다.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저는 그렇게 조작할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대개 그 사이비 종교의 범죄 행각을 보면은 소위 그 오리발 내미는 수법을 씁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도 그걸 부인을 합니다. 네. 근데 저 이 피해자들의 말이죠. 네. 이 실종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네. 증거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취재 중에는 그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영생교 측에서도 확실하게 반증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 실종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그 실종자 20여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도 그 20명 중에는 좀 영생교와 관련됐다고 보기에는 좀 희박한 경우도 있고 예. 또 강하게 의혹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 실종에 대한 수사는 그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 예. 명의 검사들 투입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곧 그 진상이 이런 의혹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지검 강력부라 그러면은 지난해 그 상당한 무슨 압력에도 불구하고 네네. 슬롯머신 네. 수사를 네. 아주 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네. 그 상당히 박수를 많이 받은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예, 강력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는 또 이 영생교 수사와 관련해서 네. 그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네. 거기 저 유능한 검사들 많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예. 백종훈 PD, 네. 마지막으로 취재 소감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그 기성 종교든 신흥 종교든 모든 종교는 믿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종교가 사회의 도덕률이나 또는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번 취재 통해서 좀 느껴봤습니다. 네, 자, 또 수고했습니다. 이 사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진짜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가 사이비냐 아니냐를 두부 자르듯 가르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종교든 그 교리만을 놓고 따진다고 하면은 그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가 애초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참된 종교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와 수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지 교주가 나서서 믿는 대가로 현실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을 상기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이 설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기와 폭행 혐의로 교주가 구속이 되고 이 신도들의 실종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집단이 내세우는 종교를 건전한 종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찰의 강력한 수사로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